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이전에 아이폰 13 프로의 단점을 중점으로 그 주제로 컨텐츠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뽐뿌가 올만한 영상을 만든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오늘 영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현재는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바로 아이폰 13 프로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폰 13 프로를 도대체 왜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아이폰 13 프로의 구입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몇 가지 장점들을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큰 장점은 여기 있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여기에는 77mm의 망원 렌즈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즉 3배 줌을 지원을 하는 거죠. 기존에는 2배 줌 정도까지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사체를 사진을 찍을 때 그 보케 현상 있잖아요. 뿌옇고 흐려지는 그런 사진들의 결과물을 얻는 게 매우 쉬워졌습니다.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진짜 고퀄리티의 그런 결과물을 얻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게 그런 색감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초접사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재미있어요. 그냥 엄청 좋다 이런 것보다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조차도 초접사로 촬영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냥 여기 두피를 찍잖아요. 그럼 두피의 모발 상태가 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길 정도로 그 정도로 초접사가 정말 잘 찍혔어요. 이거는 뭐 사용해보시면 알아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다음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찍을 때마다 오 그냥 감탄사가 나오는 시네마틱 촬영 모드입니다. 영상 촬영 시 그 피사체가 닿는 모든 물체들 있잖아요. 그 피사체의 깊이를 저장을 해서 후보정으로 그 피사체의 초점들을 각각 만들어내서 보케들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촬영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촬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짧은 영상이라도 뭔가 주제를 선정해서 촬영을 하면 꽤 괜찮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눈이 편안해지는 120Hz의 주사율입니다. 120Hz가 항상 동작하는 건 아니고 가변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사용을 할 때 그때마다 120Hz의 주사율을 이제 사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 때문인지 배터리 소모되는 것도 확실히 줄어들었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눈이 엄청 편안하고 그냥 아이폰 13 프로 딱 이걸 사용해보면 느낌이 달라요. 그냥 확 느껴져요. 이거 쓰다가 다른 핸드폰을 쓰면 약간 버벅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체감이 확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게임할 때도 120Hz가 동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게임할 때도 와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용감에서 좀 만족도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래가는 배터리, 정말 배터리가 오래갑니다. 제가 이전에 아이폰 12 프로를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13 프로로 넘어왔는데 그 체감도 그냥 체감으로 진짜 확 느껴져요. 성능도 이전 제품보다 엄청 많이 좋아졌는데 배터리까지 오래가다 보니까 기쁨이 두 배가 되는 신제품 발표를 할 때 거기에서 설명했을 때 아이폰 12 프로보다 1.5배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배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 아이폰 13 프로에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제품은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스마트폰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뭐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전에 사용했던 아이폰 12 프로 분명히 좋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13 프로를 딱 만져보니까 정말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을 여기에서 다 채워 넣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안정성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구입을 하면 OS 버전 역시 꽤 오래 지원을 해줄 거기 때문에 뭐 그것도 믿을 수가 있었고 그 사용자 경험이 엄청 좋다는 그 iOS 그 iOS를 느끼기 위한 최고의 제품이지 않을까? 일단 현존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아이폰 13 프로를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건 큰 건 아닌데 노치가 살짝 작아졌어요. 뭐 이건 뭐 그렇게 체감되는 거 아닌데 점점 작아지겠죠. 이것도 뭐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중점으로 저는 아이폰 13 프로를 매우 만족하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주변에 아이폰 뭐 어떠냐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아이폰 13 프로 그거랑 관련한 장점들을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이외에 뭐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아이폰 13 프로 구입 후 사용해보면서 장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